그래서 이제 중년에서는 우리가 성공적으로 이 체중 감량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돼야 되는 게 있어요. 뭐죠? 바로 장속 세균을 관리하는 겁니다. 아니, 중년 다이어트와 장속 세균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거죠, 도대체? 관련이 있어요. 네.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이 영양분이 이제 소화 흡수되고 이 에너지 대사를 관리하는 게 바로 이 장이기 때문인데요. 우리 장에는 약 100조 마리의 세균이 있습니다. 무게로 따진다면 한 1에서 1.5kg 정도 되는데요. 근데 이제 화면 한번 보실까요? 네. 자, 이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이 날씬균이 많아야 되는데요. 이 날씬균 보면은 이렇게 길쭉길쭉하면서 되게 날씬하잖아요. 근데 반면에 뚱보균은 어때요? 뚱뚱하다. 귀엽긴 하지만 굉장히 네, 뚱뚱하게 그렇잖아요. 실제 이 비만한 사람은 마른 사람보다 이 날씬균 조성이 낮았고요. 뚱뚱한 지에 이제 장내 세균을 정상지에 이제 주입했더니 15일 만에 체중이 2배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. 이 뚱보균은 이 포도당의 흡수가 비정상적으로 이제 빠르게 높이게 됩니다. 그러면 전부 다 이게 우리 몸에 쫙쫙 먹는 쪽쪽 다 흡수를 해서 지방으로 저장을 해버린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똑같이 먹어도 살이 잘 찐다는 거죠. 더욱이 중년 여성의 경우에는 이 유해균의 비율이 40%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성공적으로 우리가 복부 나이살을 빼려고 하면은 먼저 이 장 속에 뚱보균을 낮추는 게 중요합니다. 이 균들을 제가 뭐 어떻게 조율하거나 뭐 그럴 수가. 그러니까 조율하고야 있어요? 얘들아 줄어라 줄어라 이럴 수도 없는 거. 할 수 있어요? 아 얘네 얘네한테요? 아, 그래? 그럼요. 아, 할 수 있어요? 네, 할 수 있습니다. 바로 뚱보균이 좋아하는 뚱보균 선호 식단을 없애버리면 되죠. 뚱보균이 좋아하는 그 식단을 없애면 된다. 이게 뭐지? 평소에 어떻게 주로 식단을 해서 드세요? 저는 이제 많이 가리지는 않는데 김치, 된장 같은 그 발효식품을 월식부터 많이 먹었어요. 네. 탄수화물을 좀 줄이고 채소량을 늘리고 단백질 중요하잖아요. 소고기, 돼지고기, 오리고기, 뭐 생선 고루고루 먹고 이제 지방고연 갈 때는 빵과 과자 좀 먹었는데 지금 이제 많이 끊으려고 해서 노력 중이죠. 아니 나는 옛날에는 고기만 이렇게 찍어서 먹는 게 맛이지. 그 야채에다가 찍어서 야채를 먹는 건지 고기를 먹는 건지 고기 맛이 좀 달라. 그렇죠. 왜 그러냐? 그래. 고기만 먹고 야채 나중에 먹고 흔들어 주면 되잖아. 이제 이렇게 장난으로 그랬어요. 근데 요즘에는 그 쌈들을 이렇게 싸서 먹는 게 또 습관이 되니까 그 맛이 맛있죠. 근데 그렇게 먹는 것보다도 먼저 야채를 먼저 뱃속으로 먼저 한번 샤워를 몸에다가 한번 샤워를 한번 시키고 그다음에 고기를 먹으려잖아. 관계 마스터 말이 100% 맞습니다. 아, 야채를 먼저 먹고 그다음에 또 쌈을 싸서 먹고 5분 10분 정도 야채를 먹는 시간을 가지면 정말 좋아요. 뚱보균이 좋아하는 식단이 이제 주로 빵, 뭐 기름 섞인 이런 고기들, 육류 위주. 그렇죠. 튀김 같은 것들이 뚱보균이 좋아하는 건데 지금 보면은 날씬균이 좋아하는 식단을 많이 또 드신단 말이에요. 그리고 지금 살펴보면 약간 적정량의 식이섬유도 좀 들어있는 것 같고요. 또 발효식품도 날씬균이 좋아하는 식단 중에 하나거든요. 그리고 단백질도 먹고. 그렇죠. 맞아요. 그래서 육류 위주의 이 고단백, 고지방 식이를 하는 경우가 뚱보균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. 저희 아들이 항상 제가 아침밥을 차려준 데 맨날 고기 아니면 밥을 안 먹는 거 걱정인데. 고기 좋아할 때죠.